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그 증기기관차와 그 철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철이 공공건물로 확대되는 그런 그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리에 가면 주누비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주누비에 도서관의 일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그 역사적 건축물처럼 이렇게 고전적인 모티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생제네브 도서관의 그 2층 열람실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이제 공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조 건축으로 되어 있죠. 연속적으로 이제 아치가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유럽 여느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 그 전면에 보는 이 건물의 그 2층이 커다란 공간을 지닌 열람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건축물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도서관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공간인데요. 저 이제 공간을 이제 보게 되면 직사각형으로 된 이 공간에 중앙에 기둥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모습을 조금 이렇게 모델로 보면, 모형으로 보면, 두 개의 아치가 천정을 지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은 프랑스 건축가 앙리 라브로스트라는 건축가인데요. 이 앙리 라브로스트의 그 도서관 내부를 보게 되면, 자,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죠. 책을 읽는 곳은 반드시 밝은 빛이 요구가 됩니다. 거대한 천장보가 높은 공간일수록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도 주고 개방감도 주고 창의력이 높아지게 되죠. 자, 이 공간을 보게 되면 높은 천장에서 이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높은 공간을 만들려면 우리가 고딕 성당을 비교해 보면 서로 아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고딕 성당 내부를 보면 거대한 기둥이 1m가 넘는 기둥이 공간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보게 되면 기둥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운데 정중앙에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의 길이 30cm에 불과합니다. 아주 얇은 기둥으로 거대한 공간을 받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새로운 재료, 철이 가져다준 문명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1860년도 저 보이는 앙리 라브로스트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들어서면서 이제 건축가들은 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고딕 성당이 철로 된 돌로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 돌 대신에 철을 이용하면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영국의 이제 비올레 르덕이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비올레 르덕이라는 사람은 고딕 건축을 일차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자, 나다이 1800년대가 들어서면 도시 모습이 바뀝니다. 공간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유명한 그 비평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1760년대가 넘어서면서 유럽에서는 이 저널, 신문이 나옵니다. 런던의 타임즈라든지 파리의 그 피가로지라든지 이런 잡지들이 등장을 하고 신문이 등장하면 신문에 기사가 실리면서 문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뭐 사건만 신문에 담을 수가 없죠. 파리에서 어떤 전시가 일어나는지, 어떤 화가의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실으면서 비평가라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시기에 비평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문학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 비평을 하는데 일명 문예 비평가라고 얘기합니다. 파리에는 보들레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보들레르가 1850년서부터 비평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그 이름이 난 덕분에 나중에 이제 보들레르는 문학가로도 이름을
떨치고 에밀 졸라가 또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특히 보들레는 파리의 변하는 그 도시의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그 이론들을 내놓게 되죠. 특히 보들레로는 근대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모더니티죠. 우리가 근대를 모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근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을 영어로 표현을 할 때 근대성, 모더니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샤를르 보들레로는 근대 예술가들은 모더니티를 표현해야 된다. 즉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모습들을 예술가들은 예술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 시기까지 예술은 파리의 보자르 교육 같은 걸 보면 그리스 시대 때 신전을 갖다가 그대로 디테일을 학교에서 카피하는 게 학교 교육입니다.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도시 문명에 대해서 보들레르가 이제 모더니티의 대표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모더니티의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 속도다. 또 변화다. 끊임없이 도시가 변화하고 공장이 들어서고 철교가 들어서고 증기기관차가 들어서면서 스피드와 변화가 바로 근대성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또한 근대성은 바로 카페 문화고 거리의 수많은 보행자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플라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플라네르는 엿보기입니다. 엿보기.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플라네르의 속성, 엿보기의 속성. 그래서 이 시기의 화가들은 더 이상 화실에서, 자기 작업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모 마리아라든지 종교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을 카메라로 훔쳐보듯이, 카메라로 찍듯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특성을 플라네르 만보객, 만보객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피드와 모더니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교가 등장을 하죠. 자, 도시에 철교가 들어서고 증기기관차 달리고 다양한 세상을 전합니다. 이때 이 그 보들레르와 사상을 같이 하는 주기 맞는 그 문학가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에밀 졸라입니다. 세잔과 함께 프랑스 남부의 엑상 프로방스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한 학교를 졸업한 에밀 졸라가 파리에 진출을 해서 이제 소설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또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의 소재도 도시 공간을 다루게 되죠. 자, 이 에밀 졸라가 쓴 소설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르미나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간짐승이라는 그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몽로주점이라는 소설도 썼죠. 이 소설들은 전부 다 도시 공간 속에서 하층 계급들이 겪는 이 문화를 그리면서 이 1800년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상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로주점에는 하층 계급의 노동자가 결혼식을 끝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가느냐? 루브르 미술관을 갑니다. 그 미술관을 가는 것은 과거에는 미술 작품을 본다는 행위는 귀족들이라든지 혹은 상류 계층만 향유할 수 있던 그러한 그 문화인데 바로 몽로주점에서 이 에밀 졸라는 노동자 계급들이 가까운 미술관을 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리고 저 인간 짐승이라는 저 그 소설을 보면 표지에 몽네가 그린 증기기관차 등장을 하죠. 자, 이 인간 짐승이라는 이 그 소설의 주인공은 증기기관사입니다. 랑피에라는 그 증기기관사는 루아브르와 파리 이를 오고 가는 열차의 기관사인데 그 파리의 역이 뭐냐면 생 나자렛입니다. 이 증기기관차 기관사가 겪는 이 랑피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담은 영화들을 보면 이 흑백영화로 만들어진 이 영화를 보면 소재가 바로 그 시대에 등장했던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들레르가 얘기했듯이 오늘날에 예술가는 모더니티를 표현해야 된다. 모더니티는 당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철이라는 소재를 갖고 이제 끌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현대 건축의 시작을 알린 시그널을 그 세상에 알린 건축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학에서 건축과 학생들이 현대 건축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앞에 등장하는 건물이 지금 여기 나오는 수정궁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수정궁이라는 건물은 근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서곡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1851년 5월 1일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갑자기 오늘 주제인 산업화 시대를 얘기하면서, 철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그림이 등장된 이유는 뭘까요? 자, 82세에 영국의 상류층 귀족이 그 이 한 살 아이에게 선물을 이렇게 증정을 하고 이 아이는 이 꽃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 이 뒤에 왕관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멀리 여기에 건물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엘버트가 저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저 건물이 뭘까? 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으로 된 궁전입니다. 수정궁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해서 이제 그 알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궁전일까요? 궁전이 아니라 박람회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진 장소가 영국의 가장 큰 넓은 공원인 영국의 하이드파크인데요. 하이드파크에 이 건물이 세워질 때 그 시대의 런던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철을 1.2m로 구조물을 짜서 유리로 지붕을 덮는데요. 유리로 지붕을 덮어서 시공을 할 때 햇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납니다. 그때 영국의 대표적인 그 대중잡지 펀치라는 대중잡지의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느냐 하면 런던 하이드파크에 세워지는 건물은 마치 수정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궁전인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씁니다. 수정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궁전.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건물은 별명이 붙습니다.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근데 이 건물의 전면의 폭이 몇 미터냐? 540미터입니다. 서울에 540미터짜리 건물이 존재할까요? 야, 엄청난 길이의 폭이죠. 높이는 22m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세워질 때 기간이 얼마였었느냐? 9개월입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구성이 독특합니다만 피라미드 세워지는데 16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고딕 성당들은 100년, 200년 다 걸렸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불과 9개월 만에 완공이 됐죠. 자, 만국 박람회 건물인데요. 자,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느냐? 런던 하이드 파크에 가면 수많은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질 때 바로 공원에는 누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누름나무가 있는데 이 누름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크레인으로 저렇게 철을 갖다가 기중기로 올려서 지붕을 덮습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한 그 인터넷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huge glass and steel structure, 거대한 유리와 철로 된 수정궁은 크리스탈 팰리스는 built by Joseph Paxton,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1851년 런던 월드페어, 런던 박람회를 위해서 1851년 조셉 팩스턴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술과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그러한 그 커다란 변화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조셉 팩스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하이드파크고요. 자, 여기에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콜입니다.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이 그 헨리 콜은 1840년대 왕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근데 이 왕립위원회는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 아주 중요한 위원회죠. 근데 과거에 왕립위원회 위원은 귀족, 정치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1940년대 이 헨리 콜이 왕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영국이 이제 왕족궁대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산업대국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요. 왕립위원회 위원장이 1848년도에 헨리 콜한테 오더를 줍니다. 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라. 이런 오더를 받습니다. 그 오더는 왜 내려내냐. 저 프랑스 파리에서 5,0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전시회가 일어납니다. 바로 5,000명 정도가 만든 제품을 모아놓고 전시회를 하는 그 저 곳을 갔다 오라고 이렇게 그 오더를 주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1840년대에서부터 크고 작은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헨리 콜이 파리에 가서 전시장을 며칠 둘러보는데 이상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이상한 소식이냐면, 앞으로 프랑스가 자국에서 열리는 그런 전시회에서 벗어나서 세계 각국의 그 제품들을 모아놓고 전시를 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정보를 갖고서 이제 급거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해서 왕립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왕립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바로 이 헨리 콜이 프랑스 파리를 가서 들었던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이때 왕립위원회 위원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아니다. 우리가 먼저 개최를 한다. 개최년도는 앞으로 2년 후 1851년 5월 1일을 개최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1의 만국 강남회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개최한다. 자,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죠. 자, 준비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요 사람이 바로 이제 왕립위원회 위원장이죠. 자, 왕립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이 왕립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콜이죠. 영국 역사에서 이제 1840년도 중반에 왕이 승화를 하면서 왕이 서열에서 이렇게 결국은 18살 공주가 왕위에 오르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어떤 정치를 갖다가 염려한 그 왕실이 프랑스의 독일의 왕자 엘버트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죠. 이제 이 엘버트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보필을 해서 위대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이제 견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왕위원회 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돼서 만국 박람회를 2년 후에 개최된다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 개최할 것이냐, 장소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개최는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제품을 모아놓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대단한 커다란 공간이 요구되죠. 아무리 런던 전체를 살펴봐도 전시를 개최할 만한 공간도 없었고,
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도 없었습니다. 궁여 지책으로 안을 낸 것이 여기 지금 보이는 제일 영국에서 넓은 공원 하이드 파크 제일 아래에다가 박람회 건물을 짓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지금 저 그 장소가 서펜다인이라는 요 그 호수가 있는 요 지역인데요. 바로 여기다가 만국 박람회 건물을 짓자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그 새로운 건물을 세우게 되면 대부분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현상 설계를 하죠. 공모전을 하죠. 240명의 건축가가 안을 냅니다. 이 안을 낼 때 조건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15개월 이내에 된다. 앞으로 2년 후에 개최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사비는 30만 파운드를 넘지 말 것. 두 가지입니다. 30만 파운드는 영국 그 정부로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만국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영국 정부가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불필요한 행사다. 영국 국민들도 잘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0명의 그 건축가들이 안을 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공기가 3년이 다 넘습니다. 공사비는 또 두 배, 세 배 전부 다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결국 어떤 안도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되죠. 벌써 공모전을 개최하고 3-4개월 끊었습니다. 당황을 하게 되죠. 왕립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안을 수입해봅니다만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바로 이 사람이 영국 의회를 거닐다가 헨리 콜러부터 푸념을 듣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몇 개 후면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이 9일 만에 이렇게 스케치를 냅니다. 이 스케치가 채택이 됩니다. 도대체 이 스케치가 어떤 스케치일까?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의 이름은 조셉 텍스턴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정원사입니다. 이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조셉 텍스턴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겨우 1년 남짓 다니고 밥, 곱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치스익 가문의 종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 정원사가 풀을 깎으면 그 풀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10년이 지나면서 그 귀족 가문의 수석 정원사가 됩니다. 수석 정원사가 됐는데 당시 영국은 전 세계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하고 있었죠.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갔더니 영국 본토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열대 식물들이 있는 거죠. 그 열대 식물들을 배에 실어서 런던으로 가져와서 대귀족의 정원에다 심어놨는데 영국은 겨울이 추우니까 얼어 죽죠. 그러다 보니까 조셉 텍스턴이 겨울에 그 식물을 갖다가 그 보살피기 위해서 온실을 짓습니다. 온실은 바로 콜브리트데일에서 생산된 철과 유리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죠. 박람회 소식을 들으면서 조셉 텍스턴은 어렵지 않게 그냥 온실 만드는 방법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철을 뽑아서 지붕을 얻는 이 안이 채택이 된 거죠. 자, 이 안이 채택이 돼서 결국 1.2m 간격으로 540m의 거대한 공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1년도 안 된 그 짧은 기간에 이 거대한 건물이 완공이 되죠. 이 철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콜브루크 데일에서 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다비 1세가 질 좋은 철, 탄소량이 6% 이하로 떨어진 철을 얻으면서 대량으로 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조립식으로 이렇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성황이 열린 거고 더불어서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유리입니다. 만약에 유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유리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 옥이라는 게 있었죠. 15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유리를 50cm, 50cm 이상 크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즉 평탄 유리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또 유리에는 워낙 귀하다 보니까 세금이 붙어 있었어요. 1500년대의 기록을 보면 가정집에 유리로 창문을 달았을 때 남이 뛰어갈까봐 외출을 할 때는 뛰어서 숨겨놓고 다시 설치하고 할 정도로 이런 시대였었죠. 1800년대 되면 프랑스의 찬트 형제가 평판 유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최대 1.2m까지 만들어냅니다. 바로 철이 생산이 되고 1800년대 찬트 형제에서 그 유리가 대량 생산되면서 그 유리로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1800년대를 근대라고 얘기하고 근대에는 철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술력들이 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건물이 나오게 되면서 540m의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많은 국가의 제품들이 여기에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전시회를 하는 이러한 그 위대한 행사가 이곳이 열리게 되는데 개막식은 1851년 5월 1일 날 정오에 열리게 됩니다. 자, 할렐루야가 불려지면서 5월 1일 날 빅토리아 여왕이 입장을 할 때 빅토리아 여왕은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18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내가 이 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에 차 있었었는데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제품들을 모아놓고 거기 단상에 섰던 그 위대함 이 전시 공간을 보게 되면 철이 가져다준 문명의 혜택을 볼 수. 물론 이 공간에는 과거에 있었던 공예품들도 많이 전시가 됩니다. 국가의 민속품들도 전시가 됩니다만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제품들, 기계, 상품들이 진열이 되죠. 자, 이곳은 이곳을 그 영국 600만 명이 다녀갑니다. 역사는 이토록 인류의 이동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90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이때 90일 동안 개최된 이런 역사는 오늘날 당나라가 개최되면 개최 기간은 90일로 한다는 이러한 그 저 룰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여행자 수표 이런 개념이 토마스 쿡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1990년대까지 그 지금이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그 ATM에서 이국에서도 돈을 뽑아낼 수 있지만 과거에는 토마스 쿡의 이 그 수표 같은 걸 갖고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그 장소에 대해서 모두가 인류의 문명은 미래가 발달하는 환희에 차 있을 때 몇 사람 정도는 여기에 심각한 물음표를 받는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흑백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흑백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부 한 쌍이 있고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사상이 불온하다고 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언론 활동을 하다가 쫓겨난 영국으로 런던으로 흘러들어온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1848년도 런던으로 흘러들어와서 너무나 어렵게 그 배를 굴면서 고생을 할 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이 사람이 도와주죠. 이 사람이 바로 엥겔스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이 박람회장을 세 번이나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저기에 전시된 상품과 그 다음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물신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여기에 종구를 내리게 되죠. 이제 그 개념이 나중에 자본주의라는 책도 쓰고 또 사회주의의 사상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찰스 디킨스라든지 일부 문학가들도 이 그 상품 물신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를 알리는 빅토리아 여왕이 그 통치했던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얘기하고 대영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확립되던 시기입니다만 저 멀리 바로 템즈 강변에 있는 그 영국 의회 의사당이 보이죠. 자,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자,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진의 그 제목은 1851년 5월 1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왕국박람회를 기념으로 해서 이 사진,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속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사이에 태어난 빅토리아 여왕의 세 번째 아들 아서입니다. 아서가 태어난 날이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의 기적 윌리엄이 있는데 82세입니다. 이 사람도 5월 1일 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 그 왕자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아제인 꽃을 갖다 이렇게 그 건네주는 장면이고 이 꽃은 봄을 상징하는 5월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월 1일 날 여기에 왕국박람회랑 오픈을 한 거죠. 수정문이. 그래서 이 작품은 5월 1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 꽃을 건네준 저 은방울 꽃. 자, 은방울 꽃은 5월을 알리는 꽃이고 프랑스에서는 5월 1일 날 은방울 꽃을 전해주는 이런 관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샤갈도 저 은방울 꽃을 그림의 소재로 이렇게 삼고 있죠. 그러니까 저 5월 1일이라는 저 그림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 왕국박람회는 빅토리아 여왕한테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리고 이 그 왕국박람회를 통해서 엘버트에 대한 남편 엘버트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두터운 엘버트로 하여금 위대한 영국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대형 저 5월 1일 행사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정치에 자신감을 갖게 된 동기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의 대형 제국의 이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역사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불행이 닥치죠. 자, 여기에 보면 엘버트와 가족이 이렇게 수많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1861년 왕국박람회가 개최되고 10년이 지난 1861년 불행이 닥칩니다. 여기 악성화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가족 사진을 보면 그 아래에는 엘버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장성을 했습니다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석고상이 있습니다. 1861년 이 엘버트는 장티푸스로 사망을 하죠. 이 사망하고 나서 3년 동안 그 빅토리아 여왕은 정사를 돌보지 않아서 맨 처음에는 동정을 보냈던 국민들이 정사를 돌보지 않아서 엄청나게 힐난했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검은 상복을 입었다는 그런 그 얘기가 떠도는 이 그 엘버트. 자, 엘버트가 남긴 그 위대한 그 업적은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따라서 건축의 양식, 가구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이제 그 역사를 배울 때, 디자인 역사를 배울 때 자코비앵 양식, 튜터 양식, 엘리자베스 양식, 빅토리아 양식 이런 가구를 배웁니다. 바로 그 통치했던 시대에 유행했던 디자인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19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도를 통치하다가 82세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이 시대가 바로 영국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그 남편 엘버트 왕이 사망을 하자 이
방콕 박람회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둡니다.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부대 관련해서 수많은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영국 왕실은 켄싱턴 궁전의 서쪽 땅을 사들입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하이드파크와 접해 있는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사들여서 영국의 디자인과 공예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박물관을 하나 짓고요. 그 박물관 이름이 빅토리아와 엘버트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미술관으로 오늘날 이렇게 존속을 하고요. 그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위에다가 동형 지붕의 원형 음악당을 짓죠. 이 음악당 이름이 로얄 엘버트 홀입니다. 둘 다 엘버트 이름이 다 들어갔죠. 엘버트가 추진해서 성공한 대형 박람회, 만국 박람회의 그러한 유산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VNA라고 해서 이제 이니셜만 딴 거죠.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미술관은 미술 전공자라든지 디자인 전공자들이 꼭 들리는 곳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저 아치 들어가는 입구에 정중앙 아치에 여기에 동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죠. 아래에 있는 이 인물이 엘버트고 위에 있는 이 인물이 빅토리아 요한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곳을 나와서 하이드파크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로얄 엘버트 홀이 있습니다만 로얄 엘버트 홀 앞에 바로 고딕 모뉴멘트가 있습니다. 고딕 첨탑을 지닌 이 모뉴멘트가 있는데요. 이 모뉴멘트를 보게 되면 아주 하늘높이 솟던 성당의 첨탑처럼 되어 있죠. 1800년대가 되면 영국은 고딕 양식을 국가 양식으로 채택을 합니다. 1834년도인가 영국 의회가 불이타죠. 불이타고 재건립할 때 현상설계의 기준이 뭐냐? 고딕 양식으로 한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그 국회가 대부분 다 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도 돔이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사당도 돔이고 독일의 제국의회 의사당도 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의사당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바로 1800년대 수많은 고딕 양식의 이런 건물들이 채택이 되는데 나중에 고딕 소설을 얘기할 때 한번 그 얘기는 좀 자. 이 탑도 그 고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탑 안에 인물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저 탑 가운데 황금색으로 이렇게 그 도장된 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만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엘버트죠. 이 엘버트에 앉아 있는 그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서양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성경이라든지 이런 책이 아니라 바로 제1의 만국 박람회 팜플렛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영국 만국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영국의 문화예술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건물이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 그래서 런던 이제 여행하다 보면 하이드파크 쪽으로 가시면 이 하이드파크에 저쪽에 그 여기에 이제 그 버킹엄 궁전이 여기 있고요. 그 바로 이제 근위병 교대식을 다본 보고 하이드파크를 건너뛰는데 이 하이드파크의 밑에 보게 되는 요 부지가 만국박람회가 개최됐던 장소고 로얄 엘버트 홀과 엘버트 미술관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만국박람회를 개최된 건물인데 그 건물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의도에서 우리가 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가보면 그 메인관만 빼놓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박람회 건축물은 대부분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헐립니다. 수정궁도 역시 건물이 헐려서 이곳에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V&A,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미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얄 엘버트 홀,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엘버트 기념 탑 요게 이제 토진에 있으니까 하이드 파크 가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호수가 서펜다인 호수인데요. 이 마구빵레노가 있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건축가 한 명을 갖다 초빙을 해서 그 건축가한테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게 합니다. 뭐 카페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게 바로 서펜다인 그 축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가실 때 요 근처에서 그런 건물을 보시면 1년에 한 명의 건축가를 초빙을 해서 이벤트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그 V&A에서는 영국의 공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공예 작품들이 있고 세계적인 미술 작품들 또 이벤트 특별한 그 특별전들이 이곳에 열리고 있습니다. 하이트 파크고요. 근데 요 로얄 엘버턴은 사실 음향 문제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나중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제1의 만국박람회 이 건물을 설계한 조셉 텍스터는 4년 후에 영국의 하원의원이 됩니다. 학력이 거의 없죠. 그리고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러나 이 정원사였던 일개 정원사였던 조셉 텍스터는 건축사에서 길이 남을 건축가로서 이렇게 훗날 거명이 되고 자기를 받아서 하원의원에 오르는 그런 인생 역전을 갖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그 규장각에서 나온 뭐 저 조선 사람의 세계혁명이라는 이 책에 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 수정문에 대해서 한성순보 제24모의 영국 수정문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성순보가 제가 알기로는 1883년도인가 처음 그 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한성순보의 수정문이 실렸다. 자 여기 이제 한국의 근대 건축에 대해서 그 가장 그 많은 공헌을 한 모건대학교의 지금은 정년을 하셨습니다만 김정동 교수가 쓴 책입니다. 한성순보의 실렸던 수정문에 대한 기사를 갖고 논문을 쓴 겁니다. 자 한성순보의 수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근대 서구 건축에 대한 인식 뭐 이런 논문이 실렸는데요. 이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에 이제 정기적으로 그 신문이 실릴 때 서양 문명을 소개하는 이 기사 코너가 있었습니다. 자, 저 제일 밑에 1884년 6월 4일날 발행된 한성순보 13호에 영국 수조문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수조문은 헐렸다라고 얘기했죠.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 자, 그 기사입니다. 자, 김정동 교수가 이제 번역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글하고 조금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굉장히 기사가 되게 깁니다만 중요한 문장만 제가 발췌해왔습니다만 자, 영국 수도에서 40년이 되는 곳에 수정문이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관에서 파견된 텍스턴이 세운 곳이다. 기둥은 철주로 하였고 상하 사방을 위로 장식해 멀리서 보면 빛깔이 휘황찬란해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현란시키기 때문에 수정문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고 뭐 무대 전면에는 양금과 양화, 서양화와 이런 관상품들이 지어놓고 팔기도 하고 명인들이 뭐 연주도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에 영국에 가서 이걸 본 사람이 와서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 그 글에 등장하는 수정구의 정체는 뭘까? 여기에 저 수정문이 보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정문의 모습하고는 틀립니다. 철과 유리로 된 그런 그 건물은 9개월 만에 세워지는 그 공정을 보면 물을 쓰지 않습니다. 조립을 하죠. 조립식 주택이죠. 건물이죠. 자, 박람회 건축은 일정 기간 전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물이 해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조셉 텍스터는 그 건물을 세우고 나서 그 건물의 사용 권한을 갖게 됩니다. 건물을 어떻게 해요? 해체를 하죠. 해체를 한 다음에 철과 유리를 아까 이제 한성순보에는 4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안양 정도 되는 곳에다가 그 해체된 철과 유리로 재조립을 합니다. 그곳은 시드네미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다가 거대한
그 녹지 공간에다가 정원물을 갖다가 세우고 옆에다가 급수탑을 세워요. 원래 수족궁에는 양쪽에 급수탑이 없었던 거죠. 이곳에 수족궁을 갖다가 옮겨놓고 여기에 식물원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고 온갖 이벤트 공간의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을 1936년도까지 합니다. 바로 런던의 명소가 되죠. 그 분위기를 한성수궁에서 실은 겁니다. 자, 이 그 시드넴에 있는 수정궁의 그 모습을 한 화가가 담습니다. 우리가 인상파 화가 중에서 그 가장 그 나이가 많았던 화가가 피사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피사로. 이 피사로가 1870년도에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파리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로시아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죠. 전쟁을 피해서 런던으로 피신을 해요. 모네도 피신하고 피사로도 피신합니다. 모네는 조금 돈이 있어서 런던 중심가에 숙소를 잡습니다. 근데 피사로는 가난해서 이 런던 외곽에다가 시드넴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린 겁니다. 옆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 있고 맞은편에 유리로 된 건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피사로가 그림을 그렸죠. 또 이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정궁은 1936년도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타버려요. 그래서 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저 급수탑도 2차 세계대전 때 다 폭파가 됩니다. 남아있는 건 기초벽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바로 여기가 하이드파크입니다. 그 트라팔가 광장에서 그 3번 버스를 타는 종점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 파크입니다. 이곳에 저렇게 그 기초만 쭉 남아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곳에다가 다 아파트 지을 텐데 영국 사람들은 이곳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이드파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영제국의 가장 이벤트 행사가 치러졌던 당나라 건물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크리스탈 팰리스 파크고 아마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팀이 있죠. 크리스탈 팰리스 팀이 옆에 구장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동상이 있죠. 이 사람이 조셉 백스턴입니다. 자, 이 조셉 백스턴의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저런 저 고딕의 모티브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정원에는 군데군데 기능 없는 이상한 건축물이 배치가 된다고 했죠. 1800년대에 오게 되면 저렇게 이제 고전 건축물에 이런 모티브가 아니라 고딕도 세워집니다. 야, 이 건물이 바로 조셉 팩스턴이 세웠던 온실입니다. 온실. 체스워스 가문. 체스워스 가문은 버밍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런던이 아니라. 체스워스 가문에서 이런 온실을 1830년대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온실 내부에다가 수련을 키웠습니다. 저 수련이 뭐냐면 대왕 수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꽃의 너비가 1m가 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셉 팩스턴이 자기 그 손녀를 갖다 저기다 올려놓습니다. 이제 마곡에 식물원이 있는데 아마 저 대왕 수련 여기 있는. 근데 이 식물원의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식물의 줄기가 대단히 강건하죠. 사람이 올라와서도 수련의 모습이 갖춰질 정도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죠. 바로 조셉 팩스턴은 저 뒷모습에 저렇게 줄기가 있고 입이 있다는 것을 저 줄기가 철이고 입이 바로 육이라는 그러한 컨셉을 갖다가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건소구나. 자, 우리나라의 창경은 되죠. 네? 지금도 아마 있는데 1909년입니다. 철과 유리가 나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정원에다가 보지 못했던 식물들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곳곳에 정원에 온실이 들어섭니다. 영국식 풍경 정원이 해체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온실이 들어서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역시 창경궁에도 이렇게
이제 온실이 일본 사람들에게 들어서죠. 이제 파리로 갑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에펠탑은 바로 건너뛰죠. 자, 파리에 이렇게 보게 되면 20m 높이의 건물들이 쭉 질비한데 높이가 300m 넘는 탑이 있습니다. 1889년도에 세워지죠. 이제 철이라는 소재가 런던을 떠나서 파리로 침투를 합니다. 자, 이 그 유럽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하나 꼽으라고 할 때 1위가 바로 에펠탑이었었죠. 이제 그처럼 파리 하면 에펠탑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이 탑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몽파상을 비롯해서 20명의 200명의 이런 문화예술가들이 서명을 할 정도로 추악한 그런 건물로 탑으로 여겨졌습니다만 이 탑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 이 탑은 1889년도에 세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국박람회를 개최를 원했던 나라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영국한테 도둑맞은 거죠. 헬리콜이 와서. 와, 이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되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1855년도에 파리에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11년 간격으로 개최를 합니다. 왜 11년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첫해는 10년 간격으로 했다가 그 다음부터 11년 간격입니다. 영국은 제1의 만국박람회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 이후로는 박람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자, 1855년도 개최하고 1866년 개최하고 1878년도 개최하고 11년 더하니까 1889가 된 겁니다. 근데 1889라는 해가 조금 이상해요. 1890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해가 어떤 해냐? 바로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되는 해죠. 역사적인 기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된다. 뭔가 얘기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이 박람회가 개최되기 3년 전서부터 탑을 하나 세우자. 기념탑을 하나 세우자. 근데 기념탑인데 1000피트에 도전을 해보자. 1000피트면 1피트가 30.03이니까 300m 탑입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1000피트에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기제의 피라미트가 140m 밖에 되지 않아요. 파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앵발리드의 돔이 16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배 300m 타워에 도전한 거죠. 이 타워의 현상 설계에서 누가 1등으로 당선되느냐? 구스타프 에펠이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1878년도, 그러니까 11년 전입니다. 1878년도에 이 광장은 생드 마르 광장입니다. 생드 마르 광장에서 1878년도에 유리로 덮인 저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1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 탑이 그 생드마르 광장 전시관 앞에 들어선 거죠. 저 탑을 우리는 에펠탑이라고 하는데요. 에펠탑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에펠탑을 올라가기 위해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에펠탑의 교각이 4개입니다. 4개인데 그 티켓팅이 하는 그 교각 앞부분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규모는 아닌데 워낙 탑이 높다 보니까 대단히 왜소해 보여요. 저 위에 있는 황금색 얼굴이 누구냐? 바로 구스타프 에펠입니다. 오직 에펠과 태어난 연도 1832년도에 태어나서 1923년도에 죽었다는 요거만 있습니다. 이 탑을 에펠탑이 세웠다 이렇게 문장이 없습니다. 바로 에펠탑이 모든 걸 간 설명을 해주죠. 자, 구스타프 에펠. 이 에펠은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취업을 못합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직업이 뭐냐? 곳곳에 철도가 깔리고 있는 겁니다. 철도 현장을 찾아가서 나는 에펠인데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일하게 해주시오 했더니 현장 소장이 기특하게 여기 있나 보지 자기 밑에 앉힙니다. 거기서 10여 년에 걸쳐서 철도를 깔고 기차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요? 강을 지나야 되죠. 철교를 놔야 되죠. 그 방법을 배운 후에 에펠사를 차립니다. 저 다리가 에펠사에서 세운 가리비교입니다. 저 가리비 철로 된 철교인데
회사를 차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300m 타워에 대한 현상 설계가 나오거든요. 오류일 게 없죠. 저 달이 나면 세우는 방법 이용을 해서 그냥 철골로 300m 탑을 지어낸 건데 이것이 당선이 된 거죠. 자, 이 탑이 아까 우리가 수정국을 봤을 때처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립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망자도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889년 3월 30일 날 완공이 됩니다. 자, 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파리 시장과 함께 에펠탑에 걸어서 에펠이 올라갑니다. 원래 국기를 시장이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사양을 합니다. 이 탑을 세운 당신이 깃발을 올려야 된다 해서 에펠이 이 에펠탑 꼭대기에서 프랑스 국기를 올리면서 대표가 축포를 쏘죠. 자, 이 탑이 세워지는데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뭐 출발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반 정도가 기권합니다. 자, 그 한 3, 4년 전에 그 용산 그 국립박물관에서 오르세이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오르세이 소작품 전시회가. 그 소작품 로비에 바로 저 이 에펠탑의 그 모습을 담은 작품이 크게 하나 걸립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이름 없는 화가예요. 조르주 가랑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화가는 이름이 없는데 워낙 에펠탑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저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조르주 가랑이 그린 이 그림을 그 찾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서치라이트가 비치게 되죠.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1889년도에 이제 파리에는 더 이상 가스등의 시대가 아니라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에펠탑이 세울 때 이미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펠탑 뒤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의 전시품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기계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혁을 이룰 이러한 새로운 발명품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만들게 되죠. 자, 여기에 엘리아 오티스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1854년도 뉴욕 박람회에서 높이 30m 정도 되는 큰 그 저 철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백목으로 라인을 거놓고 내가 이곳에 멈추겠다면서 밧줄을 끊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곳에 딱 멈추게 되죠. 자, 이 옆에는 도르레가 있습니다. 예, 도르레가 있죠. 그죠? 도르레에 의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승강기의 원리가 엘리아 오티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금도 보면 오티스라고 엘리베이터 안에 적혀있죠. 오티스가 특허를 낸 오티스 컴퍼니가 거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LG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내려서 LG 오티스라고 적혀있고요. 자, 이 엘리아 오티스가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줍니다. 과거에 인간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건물의 높이를 5층으로 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20층 건물 올라갈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의 시대, 마천루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철골로 300m의 탑을 세울 수 있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1890년대 시카고와 192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마천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티스 캠페인이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 그런데 이 에펠탑은 그 모파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 이쪽이 그 박람회를 한 다음에 해체하겠다 해서 이제 에펠한테 사용 권한을 20년만 줍니다. 20년이 끝나는 1909년도 이제 에펠탑은 홀려야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때 이제 파리의 그 지식인들이 아이고 아까운데 저층부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다가 뭐 음식점도 놓고 이렇게 그 활용하면 어떠냐 안을 냅니다.
이게 채택이 막 되려고 해요. 그런데 1909년도에 묘하게도 프랑스 파리에서 라디오 방송, 단타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안테나가 있어야 되죠. 송신탑이 있어야 되죠. 서울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파리 가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펠탑 꼭대기에다가 송신탑을 달면 될 거다 해서 이 건물이 헐릴 위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 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죠. 자, 1889년에서 11을 더하면 자스트 1900이 됩니다. 와, 묘하죠. 11년 간격으로 이렇게 그 다음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1900입니다. 1900은 그야말로 새로운 100년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900년입니다. 수많은 기계 문명이 탄생이 되고 자동차가 막 등장하고 비행기가 등장하고 전기기관차 등장하고 막 시대가 변화되죠. 자, 이 1900년도 파리는 아주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파리를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자,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자 이런 결의를 갖다가 내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만국박람회의 규모를 엄청난 규모로 확대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 박람회가 생드마르 광장 여기서만 개최가 됐어요. 여기 89년도에 에펠탑을 세웠고. 그런데 1900년도, 새로운 20세기를 맞이하는 1900년도에는 전시장을 그야말로 센강까지 끌고 옵니다. 센강 주변에 여러 나라의 국가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루브르 쪽으로 더 내부로 들어와서 앵발리드 앞에 전시 공간과, 그 다음에 건너편에다가 새로운 전시 공간을 짓습니다. 이 새로운 전시관은 요 전시관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랑 발레, 뜻띠 발레라는 건물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배치로입니다. 저 메인관인, 그 주제관인 그 에펠탑의 생드마르 광장의 전시관을 보고 생강을 따라서 쭉 앵발리드 앞으로 와서 저 공간으로 가는, 그 다음에 앵발리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랑 발레가 있고, 뜻띠 발레가 있죠. 그랜드 팰리스, 커다란 궁전이라는 그랑팔레 뜨띠빨레. 자, 바로 이, 지금 아래 보는 것이 바로 그랑팔레 뜨띠빨레라는 건물인데요. 자, 역시 들어갈 입구는 그랑팔레 입구를 보면 석조건축입니다. 자, 유럽의 문화가 가장 유전자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 문명서부터 로마 문명으로 이어지는 고전 건축이죠. 그러나 저 건물의 내부 지붕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랑팔레, 뜨띠빨레. 자, 그리고 이 전시장을 세울 때 앵발리드에서 건너편으로 뜨띠빨레, 그랑팔레가로 이어지는 다리를 하나 세우는데요. 그 다리가 지금 보이는 알렉산더 3세 다리입니다. 알렉산더 3세는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인데, 바로 1890년도에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수교를 합니다. 그 기념으로 이 다리의 이름을 알렉산더 3세 다리인데, 용도는 뭐냐? 바로 전시장을 이어주는 거죠. 근데 이 다리는 파리에 있는 30개 다리 중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자, 이 화려한 다리를 건너서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게 되죠. 내부입니다. 마치 이 공간을 보면 뭘 연상시키냐면 판테온을 연상시킵니다. 판테온은 로마의 돔을 지닌 43m 높이의 그 석조로 된 판테온의 벽 두께는 6m입니다. 그걸 연상시키는데 이 공간은 너무나 공간이 가볍죠. 철골로 짜서 유리로 덮은 이 공간, 그랑팔레의 내부입니다. 자, 이런 공간이 바로 철과 유리가 가져다 준 근대 문명이다. 자, 1906년도에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랑팔레에서 비행기가 전시가 되죠. 거대한 공간에서 이제 보행 비행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900년도 만국박람회에서 이제 어떤 이벤트를 갖게 되냐면, 이 1900년도 만국박람회에서 전시된 작품 중에서 그랑프리를 뽑자. 최고의 작품 하나를 뽑아서 상을 주자. 만국박람회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대상 작품이 뭐냐?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에스컬레이터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명사가 그냥 에스컬레이터로 바뀌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엘리베이터를 만든 오티스 카페니에서. 오티스는 사망했지만 그 후손이 운영하는 오티스 카페니에서 엘리베이터가 나오죠. 바로 이 박람회는 박람회를 통해서 인간의 새로운 어떤 문명들이 소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 동양의 작은 나라도 파리 만국박람회 1900년도 참석을 합니다. 바로 조선이죠. 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꼬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이 만국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세워진 건물 조선관을 보게 되면 뭐와 비슷하죠? 바로 경복궁에 가보면 바로 경복궁 첫 중국 제일 중앙에 임금이 정사를 돌보던 근정전이 있죠. 근정전을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이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조선의 관리가 두 명이 파견됩니다. 조선의 관리가 두 명이 파견돼서 나중에 갔다 온 보고서에 관련된 글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하면서 이때 전시된 것이 바로 조선의 그 공예품들, 부채라든지 한복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시대는 다양으로 새롭게 새로운 세상으로 진군하는데 이렇게 뒤쳐져 있던 거죠. 결국 5년 후에 일본에 합방이 되어버리죠. 그랬던 나라가 지금 100년 지나서 그 삼성이 세계적으로 그 핸드폰을 생산하는 최고의 업체가 되고 뭐 자동차를 만들어 이런 걸 보면 정말 금석지장이 있을 수 없는데, 자, 이 공간, 이 공간에서 매년 이 거대한 공간에서 5월달, 4월달에 세계적인 예술가 한 명을 초청해서 이 공간을 다 줍니다. 다 줘서 이제 모뉴멘탈이라는 전시 프로그램이 세워지게 되죠. 이곳에다가 자, 안젤린 키퍼라는 그 예술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비랑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이곳에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시 카푸어, 그 리우 미술관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죠. 이런 거대한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랑빨레, 끄띠빨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리를 가게 되면 주로 오르세 미술관이라든지 루브르 미술관을 가지만 이 끄띠빨레에서도 아주 좋은 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끄띠빨레, 그랑빨레는 이벤트적인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끄띠빨레, 옆에 있는 끄띠빨레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요 끄띠빨레입니다. 끄띠빨레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입구의 창문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자, 내부고요. 끄띠빨레의 내부. 그리고 이 계단을 보면 계단이 아주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장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루누보 양식인데요.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끄띠빨레의 그 내부에 이렇게 중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전시를 보시고 이 레스토랑의 음식이 세계적으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뭐 맛있는 건 아닌데 이런 공간 속에서 공간을 맛보면서 이 점심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를 가실 때 그 알렉산더 3세의 다리를 건너시면서 1900년도에 우리가 1900년도를 갖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아름다운 시대라고 얘기하죠. 벨 에포크 시대. 그 벨 에포크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됐던 이벤트가 1900년도 만국박람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박람회가 또 계속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